전점당. 여기는 운이 좋은 손님들만 찾아올 수 있는 사이다 가게랍니다. 사이다와 고구마 그 사이에서 굴러가는 운명을 잡을 수 있는 이곳 전점당 지금 열겠습니다. 오늘 오실 행운의 손님은 친구 점수판. 71점. 어? 외모 26점, 스타일 10점, 성격 35점, 총 71점. 일주일 동안 널 보고 매긴 점수야. 70점 이상이라 내 베프 임명. 어? 내 핸드폰을 왜? 앞으로 나를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대신 나 말고 다른 친구랑 놀려면 내 허락 받아? 어? 외모 4점, 스타일 3점, 성격 17점, 총 24점. 제이, 너는 얼굴이 예뻐서 다운 머리도 잘 어울린다. 아, 그래? 은수야, 나랑 매점 갈래? 어, 그래! 스타! 이은수, 까먹은 거 없어? 어? 없는데? 허락! 허락? 허락 맡아야지 나한테 다른 친구랑 놀려면. 어? 베스트 프렌드 잘리고 싶어? 너는 다른 친구랑 그냥 놀면서 왜 나는 네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야! 내가 너보다 점수가 높으니까! 은수야, 매점 다음에 가자. 하민아! 이은수, 너가 나한테 돈을 꿔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뭐? 가서 미쩌미쩌 젤리랑 삼각김밥 좀 사와. 돈 갚는 거지? 제이야, 너도 뭐 먹을래? 난 딸기 우유. 오케이. 딸기 우유 두 개 추가. 외웠지? 야, 내가 왜 걔네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짜증나. 전점다? 뭐지? 매점은 어디 가고 웬 처음 보는 가게가? 매점 이름이 바뀌었나? 어? 먹을 건 없고 죄다 장난감밖에 없잖아. 시간 순서 퍼즐, 길 막거리도, 소문내는 확성기? 우와, 이름만 봐도 다 사고 싶은데? 손님이 오셨군요. 어? 안녕하세요. 전 여기 주인인 흥자입니다. 흥이 많아 흥자이지요. 여기는 운이 좋은 분들만 찾아올 수 있는 이상한 사이다 가게랍니다. 어떤 친구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싶으신가요? 사이다요? 저는 자기 멋대로 친구들을 점수 매기고 무시하는 친구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싶어요. 그거라면 아주 딱 맞는 장난감이 있죠. 여기 친구 점수판입니다. 친구 점수판이요? 이걸로 사이다를 날릴 수 있어요? 네. 살게요. 얼마예요? 가격은? 제 턱한테! 왜?
합니다.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점수를 매기고 싶은 친구를 보며 원하는 점수를 매기시면 됩니다. 그 뒷일은 알아서 진행될 겁니다. 아하! 네, 감사합니다. 아, 배고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은수야? 어? 뭐야? 안 사온 거야? 아, 맞다. 아하, 맞다? 은수야,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성격 점수 마이너스 10점. 너 이제 61점이야. 베스트 프렌드 아웃. 그럼 너 점수도 한번 매겨볼까? 뭐? 손지아님 점수 계산 중입니다. 외모 0점, 어? 스타일 9점, 뭐? 성격 마이너스 109점, 뭐? 총 마이너스 100점. 마이너스 100점? 뭔 헛소리야! 어디 마이너스 100점이 큰 소리를 내? 입 안 다물어? 제이야! 나 여태 외모 0점에 스타일 9점에 성격 마이너스 109점이네랑 논 거야? 아, 수치스러워. 야, 네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밑바닥이야. 0점은 있어도 마이너스는 없어. 제이야, 아니야! 아! 더러워. 마이너스 100점 따위가 그동안 나 무시한 거? 어디 찐따가! 찐따는 지면서 뭐래? 완전 뻔뻔하다. 쟤 지렁이냐? 왜 이렇게 꿈틀거려? 지아야, 나 갑자기 딸기 우유가 먹고 싶네? 뭐? 나는 미쩌미쩌 젤리랑 삼각김밥. 두는 특별히 너가 나한테 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뭐? 뭐? 빨리 안 사고 뭐해, 지아야. 나도 딸기 우유. 아니 그냥 이 장난감에서 나온 소리 하나로 나를 마이너스 취급하는 게 말이 돼? 그니까 지아야, 네가 하던 행동이잖아 이게. 뭐? 너 맘대로 점수 매기고 애들 무시하던 행동, 네가 하던 행동이잖아. 왜? 너가 다른 사람한테 그러는 건 되고 너가 당하는 건 안 돼? 내가 하던 행동이구나. 어때? 너가 하던 행동 그대로 받으니까? 여태 너가 하던 짓은 마이너스 100점으로도 부족해. 알겠니? 어쩜 그래? 전점입니다. 오늘 새로운 장난감이 들어왔군요. 빵! 여기 점글의 5권입니다. 한 권을 다 읽으면 1년간 고구마 먹게 되는 일을 막아주는 책이지. 신상품 출시 기념으로 이 책을 구매하시면 새학기 인싸 스티커, 운동 잘하게 되는 학습지, 아재 개그 패스 미니 등신대, 인기 급상승 포토카드의 폴라로이드 사진, 소원을 이뤄주는 엽서를 함께 드립니다. 인기 급상승 폴라로이드 사진과 새학기 인싸 스티커는 예약 판매 기간에만 드리오니 서둘러 주세요. 다음에 오실 행운의 손님은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전점당으로 이 엽서를 보내주세요. 다음 전점당이 열리는 날은 점글의 6권이 출시되는 날입니다. 전점당, 오늘은 이만 문을 닫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점당 오픈 날은 그렇게 정하도록 하지요.